안녕하세요. 그리핀 코치 변영섭입니다. FPX를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유럽팀, 북미팀이랑은 아직 안 해봐서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네 기대가 됩니다.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식대로 그리핀 식대로 잘 풀어낼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이 큰 부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저희 이 메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픽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사실 비원 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픽들이 선수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이 메타가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생각해놓은 전략 전술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기용을 할 것 같아요. 서로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장단점이 다르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략 전술이 어떻게 따라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두 선수를 번갈아 가면서 쓸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북미 팀, 유럽 팀 이렇게 한 팀씩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처음으로 이제 만나보는 해외 팀이 공식 북미 팀, 유럽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는 그리핀 식대로 풀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딱히 걱정은 없습니다. 저희가 1등 할 것 같고요. 2등은 G2.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G2는 워낙 다양한 챔프를 많이 써서 아직 저희도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뭐 C9은 챔피언 C9과 G2의 차이는 뭐 챔프 폭이 넓고 좁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지난번들 계속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준비했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꼭 우승해서 돌아가겠습니다.